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그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저는 정상기라고 합니다. 네, 우리 정. 일단 네, 소개를 제가 하는 게 나을까요? 아, 네, 그게 가장 궁금해요. 네. 저는 그 작년에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지금 포르투갈의 OODA라고 하는 사무소에서 1년 동안 계약직으로 지금 일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태고, 네. 혹시, 뭐라고, 그냥, 일단 NJ 채널 자체는 굉장히 예전, 이렇게 좀, 이렇게 파라메트릭에 조금 관심을 가질 때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눈팅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좀, 솔직히 드는 생각이 되게 싼 값에 엄청난 고급 정보를 되게 잘 알려주신다 했는데 어떻게 또 멤버십 이런 유료 강의 이런 것도 이렇게 또잘 해주시고 해가지고 이번에 아무튼 멤버십으로 네, 들어보려고 네, 멤버십을 가입했습니다. 저도 사실 이게 여러 가지 고민들이 계속 있다가 제가 아마 2018년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정보를 올려놓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와중에 굉장히 열성적인 분들이 좀 계셔서 그분들 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여전히 저는 일단은 그 제가 하고 있는 경험과 지식들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특별히 한국적인 건축적 상황에서 도움이 된다면 되게 재밌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 또그 외에 이제 다른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되실 건데 어쨌든 뭐 요즘 뭐 컨퍼런스 같은 것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특별히 제가 이렇게 우리 친구분이랑 같이 제가 이름이 뭐라 할지 떠까먹었어. 정상기. 상기님이랑 같이 제가 이렇게 비디오를 찍어보자고 얘기했던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그 상기님께서 공부하시고 싶은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가이드를 드리는 이제 슬랙 방에서 하다가 이런저런 왜냐면 이제 가이드를 드리려면 어느 정도 백그라운드 제가 알아야 되니까 근데 백그라운드 듣는 순간에 이거 되게 다른 학생분들도 들어두면은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바로 라이브로 제안을 드렸어요. 이거 녹화해서 올리면 어떨까요? 제안을 들었는데 우리 상기님께서 흔쾌히 오케이 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퍼블릭으로 비디오를 나가게 돼서 좀 되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궁금한 게 한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한국에서 취직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갑자기 해외 아까 말씀하시기는 나는 예전부터 해외 취직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어쨌든 지금은 계시는 거잖아요. 1년 계약을 받고. 이게 굉장히 쉽지 않았는데 간단하게 요약 좀 해주실 수 있나요, 혹시? 그냥 사실 뭐 어떤 막 특별한 계기가 있는 건 아닌데요. 그냥 문득 드는 생각이 굳이 왜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 한국에서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하기도 했고 좀 약간 좀 저학년 때도 이렇게 좀 간혹 가다 그냥 이게 뭐 진짜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의외로 이게 지원을 많이 안 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게 좀 그러니까 오히려 해보면은 할 만한데 안 한다 약간 이런 얘기를 제가 약간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한번 해보자 약간 이런 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막상 진짜 이렇게 5학년 되고 나서 저도 물론 한국 취업 준비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해외를 사실 조금 더 가고 싶어서 근데 조금 더 제가 정확하게 이게 파라메트릭이라고 매트릭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어떻게 갖게 됐냐면요. 이게 이건 좀 약간 내보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그러니까 학교에 제가 이제 또 해외 취업에 관심이 있다라는 걸 이제 교수님들한테 막 말하고 다녔어요. 이제 졸업 그쯤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중에서 그 파사드 그 저기 프론트 파사드 디자인 회사 있잖아요. 거기 그쪽에 일하시는 분이 약간 이제 한국 사람 중에서 혹시 약간 추천을 해줄 수 있겠냐, 약간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아, 그러면서 이제, 교수님한테 그런 제안이 들어갔었구나. 예,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아, 그러면 이제 해외 취업하고 싶다고 너가 그랬으니까 너가 해봐라, 약간 그러는데, 거기 지원 자격이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파사드 쪽이니까 그래소포나 약간 이런 것들을 갔던 거죠.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이 일단 사실 전무했어요, 사실. 그러면서 일단, 제가 남준님한테도 제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이게 제가 포트폴리오를 제 거를 보면, 좀 그런 얘기가 사실 많았어요. 너무 굉장히 디자인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주 폄하해서 말하면 잡지 같다.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해요.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아 엄청나게 그리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을 들여서 이렇게를 해오면서 약간 3D 약간 그 렌더 약간 이런 거에서 좀 이렇게 넘치니까 그쪽에서도 그런 거죠. 너는 내가 볼 때는 이런 파라미트릭 그런 쪽보다는 그냥 진짜 그냥 건축 설계 그냥 디자인 그냥 보통 남들 하는 그런 데서 가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일단 그렇게 되면서 제가 사실 그 제안을 받고 한국에 또 VSA라고 파사드 프랑스에선가 그 한국 지사가 있는데 그분하고 또 어떻게 또 인연이 돼가지고 그분한테도 제가 막 이렇게 또 물어보고 막 다녔었거든요. 그쪽에 그분도 제거 보고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파라메트릭을 생각도 안 해본 애가 교수님한테 그 추천을 받다고 해서 누가 추천해 준 거야? 약간 막 이런 식으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아 이거 괜히 이거 일 걸렸나 약간 이러면서 일단 결과론적으로는 약간 유야무야가 됐고. 그러면서 제가 일단 해외 취업을 일단 하고 싶으니까 또 작년에 또 제가 졸업 작품 했을 때 코로나가 빵 터졌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긴 했는데 그래서 아무튼 포트폴리오를 막 엄청 뿌렸죠. 뿌려가지고 아무튼 몇개 회사에서 왔는데 제가 유럽은 사실 처음이거든요. 유럽을 한 번도 안 와봤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유럽에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일단 오게 된 거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사실 처음에 방황을 했던 게 뭐였냐면요. 지금 잠깐, 이게, 회사 네. 지금 몇 개월째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쪽은? 지금 6개월. 그러면 졸업하시고 바로 거기 가셔가지고 지금 6개월 반 절반 정도 일단 지내신 거네요, 지금 딱. 네네네. 네, 말씀해 주세요. 네네네. 그래서 6개월을 하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이게 제,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러지? 그냥 거기서 주어지는 거를 그냥 시키는 거를 그냥 너 이거 해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한번 이렇게 시험 삼아서 이것저것 던져보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런 것도 하네? 약간 이러면서 약간 하는 거를 이렇게 해오면서 그냥 너무 수동적인 것 같은 거예요. 제가 하는 게.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내가 여기서 뭔가 좀 이렇게 쫙 끌고, 물론 제가 이제 막 졸업을 해서 거기서 막 뭔가를 막 주도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제 입장에서는 약간 제일 컸던 게 뭐냐면 뭔가 일을 하면서 자기 개발을 한다는 느낌을 너무 갖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근데 이게 사실 건축 설계를 그냥 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CAD를 한다거나 이런 거 하면서 자기 개발한다는 느낌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거에서는. 근데 제가 어떻게, 제가 그 전에 그 엔젤 채널, 저기 슬랙방에서 제가 남준님한테 한번 그때 글 썼던 게 제가 그 강의 듣는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아무튼 그런 연장선상에서 아무튼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이거 뭔가, 이런 쪽으로 뭔가 하면은 뭔가, 내가 개발한다는 느낌도 들면서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 3개월까지는 그냥 강의 들으면서 그냥 이렇게 솔직히 조금 재미없었어요. 그때까지는. 그냥 뭐 처음에 막 그냥 강의 듣고 그냥 이게 실제로 내가 만약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을 가졌다가, 일을 하면서 제가 사실 그걸 적용을 해봤거든요. 이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별거 아닌데요. 별거 아닌데 저는 사실 굉장히 큰 기쁨을 사실 얻었던 게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그냥 구조물 같은 거를 형태가 변해도 약간 자동적으로 이렇게 약간 삽입이 되게끔 제가 그거를 프로그램이라 하긴 너무 거창하고 그냥 그래서 그 코드 그걸 짠 거예요, 알고리즘을. 아, 그때 딱 하면서 아, 이게 개발하는 맛이 약간 너무 맛이라 그러니까 너무 지금 너무 엄청난 실력을 가지신 분한테도 약간 그런데 아니 저 주변 없어요. 처음 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약간 확 왔던 거예요. 그래서 약간 진짜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일을 하면서 야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그래 맞아. 딱 그런 정도로 딱 해본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뭔가 이제 이쪽으로 쭉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딱 확고한 와중에 잠깐 네. 지금 제가 그러니까 쭉 말씀도 굉장히 잘해주시고 지금 네. 듣는데 막 빠져들고 있어. 그래서 일단 약간 제 생각을 놓치기 전에 말씀드리면은 그런 거 같아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때 이게 그냥 알파벳을 외우고 단어를 외우고 막 이런 게 굉장히 페인풀하고 답도 없는 것 같고 하지만 결국 지금 우리 상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내 현업에 도움이 되고
조그마한 스몰 윈들이 계속 나오는 거야. 막 하루하루 모두 만들고 모두 느끼고 보람도 갖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이게 계속 눈덩이가 커지는 딱그 단계까지만 가도 그 뒤부터는 뜯어 말려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되게 많이 느낄 수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그런 상태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서도 사실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난관도 오고, 그리고 사실 제가 거기 일하는 게뭐 저를 파라메트릭 디자이너로 사실 뽑은 건 사실 또 아니어서, 그건 또 그렇게 하고 사실 넘어가고, 지금에도 아예 또 그쪽으로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되게 흥미롭게 봤어요. 그러면서 저도 막 하면서 막 그때는, 그러니까 불과 한 2주, 저 2주까지는 제가 막 약간 그런 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런 거 많잖아요. 막 레이디버거 같은 거 쓰면은 막 이렇게 뭐 태양광 분석 같은 거막 이런 것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막 이런 것도, 나 이런 것도 한번 인터넷에서 봐가지고 해봤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되게 막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뭔가 그냥 제가 아무튼 남준님 채널을 이렇게 보면서 약간 이거 그래스호퍼만 이렇게 하는 것도 그냥 제가 툴만 쓸줄 아는 사람인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조금 더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이게 좀 진짜 이 컴퓨터를 나는 쓸줄 안다. 이런 상태가 좀 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사실 이번 기회에 그 멤버십을 들으면서 뭔가 이제 막 그런 컴퓨터 언어 있잖아요. 이런 거를 한번 네. 그제 해보고 싶어요. 생각에는 지금 아까 친구가 저희가 어쨌든 주셨던 정보로만 갖고 같이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 어쨌든 내일에 그 이제 대한민국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이끌어 가실 그런 분이라서 지금 한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는 이제 너무 바쁘셔가지고 만나지도 못하실 어떻게 보면은 아, 전혀. 되실 건데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컴퓨테이션이라는 그 도구 자체를 뭘로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제가 전에도 비디오를 하나 만들어 올렸었는데, 결국 코딩을 잘하고 디자인 스크립팅을 잘하려면은 디자인을 잘해야 돼요. 예. 네. 컴퓨터 비디오를 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시립대에서 이제 5년제 나오셨죠, 그죠? 예, 네, 5년제 과정을 충실하게 아마 들으시면서, 분명히 거기 안에서 건축도 분명히 재미를 느끼고, 거기 안에서 분명히 하면서 내 한계도 느끼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셨을 것 같고 그냥 상상을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해외 취직을 한다고 교수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 또 교수님들도 사실은 보면 다 알거든. 다 자기도 학생이었고 그다음에 해외에 나가서 이 사람이 잘 될지 안 될지 그리고 또이 사람이 열심히 하는지 괜히 이상한 거 추천해줘가지고 자기 오히려 추천발에 강도만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다 고민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친구가 되게 아까 디자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뭐 보여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 여기서 공유해드릴까요? 혹시? 그래도 좋죠. 야, 그 제가 말씀하면서 준비 한번 해줘 보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친구가 어쨌든 디자인이라는 걸잘 하고 그다음에 결국 그거에 대한 프로세스라든지 그거에 대한 센스가 있기 때문에 파라메트릭이라는 툴과 방법론이 얹혀졌을 때 친구만 색깔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다 연결돼 있다. 그리고 지금 하시는 것도 충분히 잘 하시는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오는 패러다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저도 제가 뭐 미국에서 이렇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도 하고 디자이너로서 작업을 하지만 하면서도 제가 부족한 게 많이 있다는 걸 저도 알거든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아마 지금 후배님들은 더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 느끼는 이런 갈증들은 사실 앞으로 나가기 위한 갈증인 거지, 지금 당장 내가, 부족한 것 같아서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이 뭐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너무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과소평가한 거다. 좀더 긍정적으로 에너지를 이렇게 컴프레스 할수 있는 게좀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그래서 하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일단 지금 회사는 제가 추천받아서 온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천했던 그런 거는 그냥 안 됐던 거고요. 그리고 혹시 편집하실 때 교수님 그 파사드 부분은 빼주세요. 혹시 약간 좀 그럴 것 같아요. 그 지점 딱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딱딱 자를게요. 네네. 그거는 그러고 이거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제가 여기서 공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일단 주소를 제가 보냈거든요. 이게 화면 공유 국내에서 잡으시면 돼요. 화면 공유. 제가 드렸어요. 화면 공유가 왜안 보이죠? 쉐어 스크린이라고 밑에 있지 않아요? 이게 잠시만요. 줌에? 그 저도 줌에 원래 있는 걸로 아는 이걸로 수업도 했었는데 왜안 보일까요? 그러면은 제가
메이커 호스트로 한번 해드려 볼게요. 예, 다시 화면 공유 되나요? 쉐어 스크린 공개. 아니요, 쉐어 공유 자체가 없어요. 그래요? 뭐지? 아, 잠시만요. 쉐어 스크린.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걸로 많이 써서. 아, 네, 잠시만요. 여기. 지금 쉐어 되죠? 네, 보입니다. 좋습니다. 네. 가세요. 이게 제 포트폴리오인데요. 그래서 일단 이건 잠깐 저에 들어가기 대한, 네네. 전에 이제 제가 사실 우리가 이 비디오를 만드는 목적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친구의 케이스들이 좀 이렇게 독특한 케이스잖아요. 그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국에서 졸업을 하고 다들 그냥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친구의 생각을 바꿔가지고 결함으로 바위를 깰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네. 저는 이 비디오를 보시는 여러 꼭 건축 아니어도 여러 디자이너 학생분들이 특별히 어떤 뭐 코딩이라든지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가지고서 내가 뭔가 좀 인생을 챌린지하고 싶으신 그런 분들에게 친구 이야기들이 하나의 어떤 나도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전략을 한번 벤치마크 해볼까?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친구도 포트폴리오를 설명해줄 때도 나는 적어도 이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했고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해봐라.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자기소개 부분인데요. 제가 사실 나이도 많습니다. 제가 올해 한국 나이가 32이거든요. 늦게 가셨네. 네네네. 학교도 그렇고 그랬습니다. 네, 일단 이렇고, 그래서 제가 좀 수록한 게 조금 많아요. 많아서 일단 첫 번째 부분이 제 졸업 작품인데요. 짧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이렇게, 여기가 효창공원 쪽인데요. 이렇게 효창 운동장을 기점으로 주변에 이렇게 메모리얼 파크가 있는데, 이게 이제 효창 운동장이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이게 약간 좀 이런 주변의 공원과의 단절된 그런 분위기를 준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 효창 운동장을 저는 아까 전에 주제에서 보셨듯이 메이커 스테디언이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4차 산업을 기점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제 정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3D 프린팅으로 무언가를 만들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진짜 뭐 코딩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시스템도 뭐 자기가 구현도 할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장을 여기에 만들어줘서 이 부분이 하나의 어트랙션이 돼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이 끌어모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주변의 공원으로의 접근성을 키워서 어떤 이 주변에서의 죽어 있는 공원의 의미도 되살려주고 싶다. 약간 이게 제 모토였거든요. 실제로 이 효창공원이 막 이런 뭐 백범 김구나 이런 그 독립운동가의 묘지이기도 한데, 그것들이 또 의미가 많이 퇴색되기도 했고, 또 괜히 여기에 저는 또 그런 역사성이 있다고 해서 역사성만 강조를 하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만 모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뭔가 기리는 목적을 갖는, 예를 들어서 뭐 현충원을 저는 생각을 했을 때, 현충원 했을 때도 얼마나 자주 가나?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거든요. 사실 저는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런 부분에 어떤 새로운 어떤, 그래서 여기 콜라주에서도 보시면 뭔가 이런 이식을 통해서 뭔가 여기에 어떤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 보겠다. 약간 이런 컨셉이었고요. 그래서 뭐 스트래티지는 이런 어떤 저는 사선에서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되지? 가능성을 본 거죠. 이 사선이라는 게 동선은 끊이지 않게 하면서 이 내부의 공간들을 또 생성을 해서 뭔가 정주성도 만들고 뭔가 끊기지 않는 흐름도 만든다. 그래서 이런 사선을 교차해서 만들다 보면 뭔가 끊기지 않는 그런 흐름 속에서 사람들 간의 어떤 정보 교환도 잘 일어나고, 또 정조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약간 그런 곳을 만들 수 있겠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조물을 제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거고, 이건 제가 레퍼런스로 가져왔던 뮤지엄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 내부의 메이커 스테디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변에 그 효창 공원으로의 어떤 연결성을 이렇게 둬서 뭔가 네, 제가 말했던 그런 개념들을 발휘해보고자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섹셔널 뷰를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뭔가 이런 식으로 안에 이런 메이커 스테디움 공간에서 뭔가 그런 활동이 일어나고 이런 아치형의 어떤 이런 구조물들을 통해서는 뭔가 그 이런 구조물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효창공원하고 이렇게 연결 준다는 그런 상징성을 부여를 했고요. 그래서 뭔가 이쪽 뷰에서는 뭔가 이렇게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는 걸좀 보여주고자 했다면, 아까 이 브릿지를 반대편에서는 뭔가 이런 좀 정적인 공간을 만들어서 어떤 좀 그런 대비되는 분위기? 또 이렇게 좀 만들어주고자 했고,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모델이 어떻게 생긴다, 약간 이런 거를, 네,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튜디오 작품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퍼블릭 라이브러리, 그, 공립도서관을 제가 그, 레노베이션 하는 그런 거였는데요. 그냥 메인 컨셉은 그냥 앞에 이런 공원이 있었는데, 이 공원을 이 건물에까지 이렇게 건물로까지 이렇게 끌고 들어온다라는 게 메인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건축물을 이렇게 쪼개놓고, 이건 이제 그 제가 여기 써있듯이 그 여기 이 지역에서의 윈드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이렇게 약간 바람길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이런 바람길을 만들어서 뭔가 이 메스들을 이렇게 쪼개놓고, 그래서 그 메스를 쪼갠 그 사이사이에서 사람들 간의 그런 활동들이 이렇게 좀 보이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했을 때는 약간 막 이런 그 태양광 분석 같은 것도 조금 해가지고 조금 넣어봤었고, 네. 했고요. 아, 이거는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 교환학생을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이제 팀 작업이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 거기에 이제 thesis 하는 학생이 있고, 그 thesis 하는 그 학생의 부지에서 일부를 떼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던 건데, 이거는 아직 그냥 그 당시에 이제 컨셉추얼한 페이스만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였어가지고, 그냥 컨셉추얼하고 것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그이 부지가 그 싱가포르의 항구인데, 이 부지가 이제 이쪽에 더큰 항구로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려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던 어떤 그 컨테이너 박스들을 적재를 함으로써, 제가 여기 써 있기로는 셀프 그로잉 레지던스라고, 그냥 좀 미래지향적인 뭔가 여기 어떤 레지던스를 만드는 건데, 이게 참 조금 오래돼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이런 식으로 뭐 했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공모전인데, 그 간상건축이라는 데에서 무슨 자기네들 이런 모듈을 만들었는데, 이 모듈을 확장을 해서 어떤 식으로 쓸수 있을까라는 뭐 무슨 그런 공모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여기 보시면 그이 모듈 공간에서 그 이런 박공지붕 형태의 위쪽 공간이 제일 사용하기가 애매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을 뭔가 활용을 하면 뭔가 재밌지 않을까? 약간 뭐 이런 생각으로 약간 이렇게 지붕을 연장을 하기도 하고, 뭐 지붕 아래 공간을 또 사용을 해보자, 약간 뭐 이런 개념으로 공모전으로 냈던 거고요. 이것도 해외 공모전인데, 이거는 이제 지역이 여기 본델파크라고 하는데, 여기 주변에 무슨 박물관이 있는 공원에 어떤 파비리온을 한번 뭐 설계를 해봐라, 약간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 개념은 봄이 땅 밑에 약간 숨겨져 있다. 그 숨겨져 있는 봄을 뭔가 지상 위로 끌어들 보자, 약간 하는 게 그런 컨셉이었어서 뭔가 이런 식으로 뭐 나누어서 이렇게 했던 거고.
아, 이거는 이제 3세대 그냥 주거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때는 제가 무슨 대지 미술가 3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특성을 반영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건축물을 지은 건데, 뭐 어떤 사람은 뭔가 바람을 뭐 가지고 뭐 이렇게 대지 미술 뭐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물을 가지고 이용하고, 뭐 어떤 사람은 뭐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뭐 거기에 특성에 뭐 맞춰서 뭐 이렇게 조합을 해봤던 네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 대학 내 도서관 만드는 거였었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2학년 때 했던 건데, 그때 그냥 우연히 다이나모라는 프로그램을 그냥 잠깐 그냥 한번 그냥 조금 그냥 한번 이렇게 건드려 봤던, 약간 이렇게 해서 뭐 이런 변수를 뭐 이렇게 바꿔봤더니 이런 형태가 나온다, 뭐 약간 그랬던 거고. 이거는 자하디드 메모리얼 그 파빌리온 같은 건데요. 그래서 자하디드가 생전에 뭐 자기가 영감 받았던 말레비치 회화를 가지고 이 모듈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뭔가 이렇게 쌓아 올라가면서 뭔가 이런 제스처를 주는 그런 거였고, 이거는 1학년 때 했던, 이거는 약간 추상을 약간 구체화시키는 약간 그런 건데, 저는 무의식과 의식과 뭐 전의식, 이거를 이제 제가 생각을 해서, 이게 그러니까 이상의 날개라고 하는 그 텍스처를 하나를 발췌를 해서 거기에 있는 텍스처를 무의식과 전의식과 뭐 의식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런 무의식에 있는 거를 사람이, 그러니까 저는 그 약간 컨셉이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통해서 안 보이는 걸 보지 않느냐라는 거에서 저는 착안을 해서, 뭔가 무의식이라고 하는 게 의식으로 가는 그 과정을 그 점자라고 하는 거를 표현을, 점자라는 그 매개를 이용을 해서 뭔가 이걸 한번 구체화를 시켜서 나타내보자, 약간 뭐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뭐그 텍스트를 점자로 표현이 된걸 3D로 이렇게 옮겨서 뭔가 이렇게 간다, 뭐 이런 거였고. 이건 그냥 1학년 때 그냥 돌나무 가지고 이렇게 컴포지션 했던 거고, 네, 이것도 1학년 때 그냥 했던 겁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군 생활을 카툰사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친구들한테 그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제가 그냥 그래서 선물했던 거.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일반적인 학생들과 약간 다를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영어를 친구가 좀 했네, 그래도. 그죠? 카투사를 네, 가르치는 좀, 데는 네. 영어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교환 학생도 이제 할수 있었고, 그쵸? 예, 우리 화면 공유 이제 꺼주실까요? 네. 잘 봤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포트폴리오 쭉 설명할 때 말씀해 주시는 게 결국에는 이제 thinking process고, 어떤 파라미터를 가져와서 어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에 대한 이유는 이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함수를 짠 거지, 펑션을 짠 거지. 저는 이제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가 이 링크를, 어차피 이거 퍼블릭이 올라가 있는 거죠? 네, 이거를 제가 이 댓글 창에다가 그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가시고, 또 궁금하신 후배님들도 계시면 또뭐 이렇게 연락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영어가 어느 정도 되신 상태에서 그 교환학생도 다녀오시고 이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어떻게 보면 바로 해외 취직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자신감이 조금 들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영어는 언제부터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원래 잘했대요? 영어. 학생 때부터? 아니,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그냥 조금 꾸준하게 그냥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냥 이게 그냥, 네, 그냥 그러면은 이게 학교, 너무. 아, 그러면 이제 뭐 어차피 해외 이렇게 유학 어학연수 같은 거 다녀오신 적 없으시잖아요. 네, 없어요. 없고 그냥 꾸준히, 그냥 예를 들면 건축학교를 들어가서 5년이나 시간 동안에 계속 꾸준히 영어 공부를 하고, 그렇죠? 이 네네. 영어 공부를 예를 들면은 학교마다 뭐 교환학생 같은 것들 지원할 수 있는 뭐 자격들이 있겠죠? 뭐 보통 네네. 어땠나요, 시립 때는? 보통 건축학과는 이제 그 학과끼리 교류협정을 맺어가지고 그냥 학교에서 따로 이렇게 면접 봤어요. 저희 그 영어 교수님 쓰시는 교수님, 저기 외국인 교수님하고 이렇게 그냥 면접으로 이렇게 봐서 보고 토익 냈나? 뭐 아무튼 그거 점수 내고.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듣고 뭐 토익이나 토플 같은 거 준비하면 좋죠. 어차피 좀더 롱, 긴 텀. 네네네.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언어를 해야겠네. 컴퓨터 언어뿐만 아니라 영국 그 미국 사람들이 쓰는 혹은 영국 사람들이 쓰는 영어를 공부를 하시면서 또그 와중에 어떤 카투사라든지 교환학생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어쨌든 내가 뭐 예를 들면 유학생들 사실 뭐 미국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 온 다음에도 직장을 못 구해서 한국에 돌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경쟁을 해가지고 어쨌든 친구가 된 거니까 저는 그이 부분들이 조금 되게 재밌었고 그다음에 다른 학생분들한테도 약간 이런 부분들을 뭐 1학년, 2학년 분들 혹은 뭐 3학년, 4학년 있다 하더라도 한번 정도 이렇게 도전해가지고 요즘 한국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여러 가지 문화 때문에 그래서 되게 좋은 이그잼플이 될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번개로 비디오 찍고 있습니다. 저도 포르투갈, 근데 사실 포르투갈 왔다 그러니까 다들 많이 물어봐요. 왜 포르투갈 왔냐 그러고, 심지어 여기 와서도 사람들이 왜 여기 왔냐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그런가 봐요. 약간 여기 사람들도 약간 한국이라는 나라가 좀 포르투갈 사람들한테도 조금 생소한데, 포르투갈을 골라서 왔나? 약간 이런 생각도 약간 같기도 하고. 네. 거기 그렇다. 생활에서 장단점은 어때요? 장단점? 아, 일단 단점은 조금 뚜렷한 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가 사실 재택근무를 4개월 넘게 했던 것 같아요. 저번 달, 네, 저번 달 초까지 재택근무만 쭉 해오다가 이번, 네, 그리고 나서 저번 달 중순부터 이제 회사 직접 나가서 하는데, 아, 진짜 그게 제일 그랬던 것 같고, 그거 말고는 사실 언어적인 그거는 제가 근데 막 이렇게 해외 취업 만약에 준비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 그러면 언어에 너무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면 어차피 그냥 일적으로 하는 거라면 그냥 와서 그냥 조금 거기서 이렇게 면접 보면서 약간 너무 그 영어의 부담이 뭐막 돼서 뭔가 아 그냥 뭐라고 하면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좀 네. 말씀드리면은 제 생각에는 영어 부담 가져야 돼요. 영어 부담 가져야 되고,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카투사라든지 교환생이든지 어쨌든 간에 예를 들면 지금 내가 당장 포트폴리오를 영어로 설명해 주세요라고 할수 있잖아요. 아. 브로큰 잉글리시든 간에 어쨌든 한다고 설명은 친구가. 네. 괜찮아요. 막 설명하고 딱 봤을 때, 아, 얘가 열정 있게 일을 할수 있겠구나 판단이 쓴다고 해요. 무슨 우리가 영어로 무슨 막 복잡한 예를 들면 뭐 학위 과정 같은 경우 논문도 써야 되고 막 이러니까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사람들 건축학 학생들 저도 이렇게 한국 학생들 보면은 몇몇 특정 이렇게 영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학교 제외하고는 뭐 제가 수업을 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물어보면 영어로 이렇게 답을 하거나 아니면 영어로 자기가 가장 익숙한 포트폴리오를 설명하는 것도 사실 힘들어하거든요. 그걸 넘어야 되는데 그 정도만 넘은 상태에서의 친구가 얘기하는 지점은 알겠어요. 근데 일반 학생들이 준비할 때는 나 제가 토익 점수가 뭐 800점이 넘는데요. 그래도 막상 시켜보면 못한단 말이에요. 자신감이라고 이런 것들이 약간 수줍어하고 얘기하면서도 아, 내 문법이 틀렸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친구 뛰어 넘었으니까 그런 얘기 할수 있는 건데 어떤 영어는 이제 공부를 하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만약에 준비돼서 온 만큼 더 많이 배우고요.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영어 같은 경우는 최대한 많이 준비를 하면 좋대. 우리 그 상기님께서 말씀하시는 개념으로는 또 그게 너무 중요하진 않다. 더 중요한 거는 나의 열정, 포트폴리오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돌격 중심.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거죠. 그것만 되면 미니멈이 채워진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러면은 장점은 어때요? 장점. 장점은 그냥 조금 건축을 그냥 좀 약간 경험적인 거에서는 확실히 장점이라고 할 수는 있는 게 그냥 얘네들이 사고 하는 거는 조금 좀 다른 거. 그냥 제가 근데 또 회사를 많이 경험해 본건 아니니까 제가 뭐 섣부르게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냥 조금 관점이 조금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는 네, 뭐라 좀 그냥 더. 좀 제가 한국에서 교육을 받았을 때는 보통은 약간 저는 약간 뭐 프로그램을 먼저 뭐 어떤 건물을 하겠다 그러면 그걸 이렇게 해고 결국에 최종에 마지막에 와서 뭔가 뭐 외피를 한다든지 건물의 뭐 형태 약간 이렇게 접근이 됐다면 좀 약간 여기
제 아무튼 제 회사 제가 지금 팀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은 약간 어떨 때는 제가 드는 생각이 건물로 안 보고 약간 좀 물건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약간 좀 그냥 진짜 그냥 형태적인 거에서 그냥 뭐 이거 약간 그렇게 하고 그런 형태적인 거에서 픽스를 한 다음에 나중에 이런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짜. 그냥 물론 개괄은 돼 있죠.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간다는 개괄은 돼 있는데 그게 조금 약간 좀 아주 막 처음부터 그렇게 막 고민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약간 뭐 그런 거에서 좀 재미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거 말고는 제일 좋았던 거는 아무래도 그냥 일단 좀 전환은 되는 것 같아요. 기분적으로도 그렇고 일단 나와서 일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긴 해요. 분명히 한국에서만 이렇게 했었다면 글쎄요, 저도 사실 뭐 컴퓨테이션은 뭐 이런 거에 딱히 뭐 관심을 가졌을까 사실 싶긴 해요. 그냥 뭐 물론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온 그런 모든 과정을 봤을 때, 네, 이런 뭔가 제가 해외도 이렇게 해보고 약간 이런 도전도 이렇게 하면서 자꾸 뭔가 그럼으로써 뭔가 자기 개발할 거리를 자꾸 막 찾아가니까 이거 찾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온것 같아서 그냥 이 자체로 어떤 뭔가 그런 새로움이 있는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요새는 가장 어려운 건 가장 힘든 건 약간 외롭다는 거 아, 코로나 때문에 약간 진짜 아무래도 좀 해외 그렇다는 거 생활, 네, 해외 생활하고 더군다나 이제 도시에요, 지금 계시는 곳이? 네네네 리스본에 있습니다. 리스본. 원래는 포르투라고 하는 그 도시가 본사인데 저는 지금 리스본으로 약간 파견근무 같이 있는 혹시 채널에 계시는, 혹시 그 저도 몇번 유럽에 계시는 분이 몇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거예요. 채널에 저 있어요. 포르투라고 써 있을 거예요. 아 오케이, 네, 네네네. 그 근처 도시에 계시는 분들 있으면 뭐 비행기 타고 한 시간 거리 이내면 뵙고 해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도 그왜 우리가 결국 문화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문화라고 하면 결국 문화가 이제 일반적으로 의식주를 내포할 수 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스 알파에서 어떤 커뮤니케이션, 소통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니까 메타버스나 이런 개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한국에 살고 있으면은 이래나 저래나 한국적 문화에 일단은 길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도 뭐 한국에서 30살까지 쭉 있었으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다른 나라, 뭐 하물며 가장 가까운 일본, 중국만 가도 그 문화가 다르면 거기서 생각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되게 좋은 것 같고, 컴퓨테이션이나 뭐 디자인 거를 떠나가지고 한국에서 특별히 5년제 건축을 하게 되면 대충 정해진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그게 되게 많이 스톡돼 있는데, 저도 사실 미국에서 건축 공부하면서 완전히 업사이드다운이 많이 됐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해보는 게, 특별히 지금 이제 되게 한국의 위상이 거의 GA까지 올랐다고 막 이야기하고, 어느 나라 뭐 BTS라든지 다 알잖아요, 이제는요. 그래서 이런 한류 문화를 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말씀하신 것처럼 막 지원해가지고 막 던져보면은 그중에 하나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 걸린 것들이 통해서 엄청난 인생의 도약이 이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의 비전은 어떻게 되세요? 간단하게 내 계획, 저는 하고 싶은 일단은 이런 거. 지금은 1년짜리니까 저도 이제 앞으로 1년, 지금 이제 남은 기간 이후에 제가 갈 곳을 또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포트폴리오도 다듬을 부분 또 다듬고. 근데 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뭔가 좀 그런 컴퓨테이션 쪽으로 뭔가 개발을 계속 하고 싶어서 그래서 아무튼 아주 짧게는 뭔가 제가 그런 뭐 그래소퍼나 이런 거에서 뭔가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을 약간 뭐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개발을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고 저는 사실 이런 디자인 컴퓨테이션을 전문가로서는 사실 저는 좀 길게 보긴 봐요. 제가 한 10년을 사실 잡고 있어요. 저도 이게 막뭐 하루아침에 이걸 했다고 제가 갑자기 뭐 재미를 갑자기 맛봤다고 뭐 이게 뭐막될 거라고 사실 생각은 안 하고 그래서 좀긴 안목을 가지고 좀 이렇게 좀 계속 공부를 해 나가야겠다 싶긴 하고 저도 일단 지금 일단 어차피 기왕 해외에 나온 거
다음번에도 계속 해외 쪽, 해외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뭔가 이어졌으면 해서, 일단은, 네. 지금 일단 회사 충실히 하면서, 네. 뭔가 기회가 있을 것 요약 같아요. 정리 좀 하면은 어쨌든 지금 6개월 남으셨으니까 그거 하시면서 뭐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에 직장을 구하던 아니면 해외 직장을 여전히 이제 그쪽 혹은 유럽이나 뭐 아시아, 동남아시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동남아시아 쪽도 괜찮고 많이 가니까 그런 거 알아보시면서 뭐 이렇게 그 연구소라든지 아니면 뭐 학사를 하셨으니까 뭐 석사 같은 것들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면서 제 생각에는 뭐 포텐셜이 많이 있으니까 이게 또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나이 따지고 그러지 아무도 안 물어보고 관심도 별로 없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어떤 위치에 있으면 좋을지를 본인한테 물어봐서 가는 게또저 같은 케이스는 일단은 내가 마음이 가고 심장이 뛰는 부분은 다 하거든요. 하고 하다 보면은 열리는 게 이제 한두 개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쪽에다가 더 힘을 줘서 하고 또 다시 뭐 돌아와서 한다던가 해서 뭐 여러 그 선배들의 롤 모델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친구 또한 계속 가다 보면 누군가의 또 어떤 벤치마크 대상이 될수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좀 되게 사례가 너무 재밌고, 또 계속 잘 되고, 아, 이렇게도 가능하구나. 사람들이 뭐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현실화 시켜서 가는 그런 사례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후배들한테 좀 좋은 이그젬플을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남준이 후배는 롤 모델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냥 컴퓨테이션 부분만 조금 배워가시고 그다음에 제 거를 통해 가지고 더 이렇게 멀리 나가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비디오를 제가 찍고자 하는 부분은 다 담은 것 같아요. 예, 네, 다 담은 것 같아서 친구가 백그라운드가 대충 어떠했고 어떤 열정을 갖고 있었고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왔고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지금의 거기 자리까지. 한국에서 내가 건축을 했고 늦은 나이에 학사를 졸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칼을 잘 갈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빨리 해가지고 그냥 20대 후반에 그냥 이렇게 있는 것보다 좀 늦어서 오히려 더 열심히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35살 때 마스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런 거 주변 신경 쓰지 않고 전략적으로 잘 준비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특별히 이제 포트폴리오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뭐 카츠라부터 시작을 해서 잘 빌딩 블록을 쌓아서 가령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있고 시간을 들여서 쌓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전략적으로 시간 안배를 해서 지금의 그 우리 상기님의 자리가 있지 않았나라고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거 관련돼서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포워드 해드리는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 챕터 넘어가지고 혹시나 이제 그 친구의 어떤 상황, 그다음에 내가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어떻게 공부하고 싶은데 이것도 어떻게 좀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5분, 10분 정도 뭐 질문 같은 거 있으면 주시면 제가 물론 이제 제가 프라이빗하게 우리끼리 이제 이야기도 드려요. 드리는데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좀더 퍼블릭하게 어떤 후배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봤을 때 우리 대화를 들었을 때 조금 더 컴퓨테이션 공부하는 방법. 아, 이 사람이 이런 위치에서 이런 궁금증이 있고 이런 궁금증을 또 남주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뭐 이런 걸좀 같이 쉐어하는 관점으로 뭐 그쪽 질문 이제 원래 우리가 톡을 하기 위한 그 질문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딱든 생각은 이게 그러니까 공부를 할때 아무래도 지금 뭐 그렇게 막 많이 공부한 건 아니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느 그러니까 제가 그래스호퍼도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진짜 끝도 없잖아요 이거를 막 하다 보면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에서 이게 끝맺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그렇게 하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고 약간 이런 그래야 되지 약간 그런 의문이 약간 조금 생기더라고 그래서 약간 좀 그래서 막 C샵도 해야 되고 파이썬도 해야 되고 약간 뭐 이것저것 다 해. 약간 지금 상태에서는 좀 이것저것 다 건드려 괜히 막다 건드려 보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약간 들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길게 잡는다고 했는데 또 그걸 또 너무 막 이렇게 루즈하게 이렇게 또 하기에는 또 그러기에는 또 뭔가 커리어로 연결하기도 힘들 것 같은 뭔가 생각도 들고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되게 원론적인 이야기 좀 해드리면은 그런 게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이제 뭐춤 동작을 하나 배운다던가 뭐 헤드스핀이라든지 아니면 농구 선수들이 막 3점 슛을 쏘는 거는 뭐좀 약간 다른 얘기일 수 있겠지만
어떤 내가 하나의 어떤 몸 기술, 어떤 이렇게 저 이제 춤을 췄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요즘에 헤드스핀 하나를 공부한다고 했을 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막 이렇게도 연습을 해보고 누구한테 들으면 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연습해야 돼, 막 이런 각자만의 어떤 연습 방법들이 다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굳이 이야기를 들면 뭐 파이썬부터 시작을 해라, 뭐 C#부터 시작을 해라, 아 그거 말고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게 일리가 다 있어요. 일리가 다 있는데 제가 나중에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서 딱 보면은 결국에는 뭐냐면은 물론 약간 빨리 가는 길, 약간 디투어해서 가는 길이 있지만 어쨌든 다 도움이 되고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봤을 때 결국에는 그 헤드스핀이라는 기술을 하기 위한 절대적인 물리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채워야 돼요. 근데 이 시간을 채움이 있어서 이게 내린 제 스스로가 지금까지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내가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속할 수 있는 방법. 내가 뭐 C#을 할 거예요, 파이썬을 할 거예요, 뭘 할 거예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문제는 어떤 걸 하나를 잡던 간에 이거를 특정 분량을 채울 수 있을 만큼 지속할 만한 에너지랑 궁금증과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냐, 내 스스로에게. 그게 되게 높은, 약간 원론적인, 하이레벨로 원론적인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살짝 더 내려와서 로우레벨로 내려가서 말씀드리면은 저는 지금 우리 상기님께서 하시는 그 작업들, 디자인 작업들이라든지 회사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특별히 관심이 있는 어떤 그런 뭐 디자인 방법론이라든지 막 요즘 근래에 꽂혀있는 어떤 디자인 스트라로지라든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풀기 위한 컴퓨테이션한 방법들, 예를 들면 뭐 이그젬플 혹은 누구 뭐 유튜브를 따라해본다던가 뭐 이런 방식으로 내가 하고 있는 부분들, 아까 얘기한 거예요. 아까 친구가 친구 입으로 이야기한 거, 스몰 윈드, 내가 해봤던 부분들에서 이게 되네? 해보니까 되게 재밌네? 약간 이런 부분들의 브릿지를 넣을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나의 어떤 커리어 파스, 내 디자인하고 있는 그 영역들, 그 영역들을 쭉 하면서 이제 컴퓨테이션을 인볼브 시키는 거죠. 끌어당겨가지고 뭐 이런 장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완전 로우 레벨로 내려가 버리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C#을 하면 좋죠.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 좀 더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C#을 하는 것도 괜찮고 저는 파이썬을 공부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예, 어떤 언어든지 간에 하나만 제대로 배우면요, 나머지 것들은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어요. 약간 이건 약간 좀 삐딱하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막 좀 되게 어려운 랭귀지를 한다고 막 뭐랄까 이렇게 겁멋들어서 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다 차치하고 그냥 아주 쉬운 랭귀지 하다 하물며 그라스호퍼만이라도 정말 귀신같이 쓰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프로그래밍을 공부할 때 좀 더 도움이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걸 또 물어봐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전 둘 다 해보라고 일단 먼저 권해드려요. 둘 다 해보면 이게 상호 보완적으로 공부가 되고 하다 보면 하나 꽂히는 게 있어요. 그럼 그때 이거 스탑을 하고 요거 밀고 이게 안 되면 스탑하고 요거 밀고 이런 식으로. 저는 어떻게 공부했냐면 어떤 루틴이 있었어요. 파이썬이 파이썬, 뭐 C#이면 C#, 뭐 이렇게 루틴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하다가 지치면 딴 거, 이거 하다 지치면 딴 거, 이거 하다 지치면 딴 거, 계속 그렇게 로테이션을 돌렸거든요. 좀 무식하게 했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지칠 수도 있는데 지치면 좀 쉬세요. 괜찮아요. 그냥 계속 이어폰 같은 거 꽂고 들으면서 그런 식으로 분량을 채우는 게 중요하다. 이게 저는 그러니까 친구가 저만큼 하려면요, 제가 들었던 시간만큼 최소한 채워야 될 거예요. 좀 더 친구가 나보다 똑똑하면은 좀 더 덜 채우거나 약간 나보다 들뚝하면 좀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기준이 나로 잡았을 경우에는 그런 것처럼 이게 어떤 디자인 같은 경우는 사실 약간 그래요. 저도 디자이너 출신이긴 하지만 하나의 어떤 그 정말 약반 듯한 그런 인튜이션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잘하는 애들이 몇몇 있죠. 근데 이게 코딩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수학이라든지 뭐 그런 언어도 그렇잖아요. 뭐 국어나 영어 같은 것도 보면 특별히 여자 친구들이 영어 같은 거 되게 잘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남자애들보다는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코딩도 분명히 그런 게 있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그냥 투자되는 시간이에요. 노력이.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특별히 이게 더 중요한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친구 같은 경우에 디자인할 수 있는, 왜냐면 내가 이걸 어디다 쓸 건데. 제가 계속 얘기해드리지만 CS 뭐 무슨 코딩 대회 1등하고 뭐 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 갖다 놓고 하면은 그거밖에 못해. 근데 문제는 이 도구를 얼마큼 잘 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도구를 어떻게 쓸까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는
그 디지털 퓨처스에서 제가 뭐 라이브에서 한다고 그때 올려드렸었는데, 디지털 퓨처스에서 그때 스피커로 게스트로 나가서 이제 이야기를 한게 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도구들, 이런 툴들 계속 바뀌는데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는 뭐 이런 식의 어떤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차례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 도구가 발전된 속도가 저도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저도 엔지니어고 내가 하는 분야도 너무나 세분화되어 있고, 세분화된 분야의 어떤 각각의 천재들이 계속 그 분야를 푸시하니까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막 발전하는 그것들이 과연 어느 파운데이션 위에 서 있냐. 제가 토까놓고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하는 이런 이제 디자인 컴퓨테이션은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그래픽스 쪽이 좀더 가깝거든요. 그러면 그래픽스 코딩이 사실 뭐에 근거를 하냐면은, 지오메트리에 근거해요. 마스메릭 지오메트리, 그뭐 디퍼런셜 지오메트리라든지 뭐 이런 지오메트리, 리니어 알지브라 이런 거에 기인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으면은 아무리 이것들이 발전해도 그나물의 그 밥이야.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또 어떻게 접근하냐면, 내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당신이 디자이너인데, 그럼 지금 어떤 디자인을 하고 있고, 당신은 어느 부분에 특화됐고, 어느 부분들을 컴퓨테이션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풀고 싶냐.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이건 컴퓨테이션과 관련 없게, 내가 하는 부분은 내가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그게 맞는 도구가 무엇인지를 찾고 이해한 다음에 그거를 접근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내가 어셈블리 언어를 하고 뭐 메모리를 얼마큼 잘 다루고 이런다 하더라도, 이건 전혀 다른 영역이에요. 전혀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저 계속 얘기하지만, 이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라는 영역은 엔지니어 사이드도 필요하고 디자인 사이드도 필요해서, 이두 개를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엔지니어들이 함부로 넘볼 수도 없어요. 왜냐면 달라. 디자이너들 함부로 넘볼 수 없죠. 왜냐하면 당연히 다르니까. 그래서 분명히 명백한 영역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이야 21세기 초반에, 지금이야 인더스트리에서 여러 가지 섞여서 들어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인더스트리는 점점 더 이렇게 뾰족하게 어떤 우뚝우뚝 나갈 거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지금 패러다임을 이렇게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만들었던 비디오 보면은, 그 제가 링크를 드릴게요. 거기 보면은 파이썬이랑 C샵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그냥 좀 보시고, 동의하시는 부분도 있으면 한번 따라해 보시고, 동의하지 못하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셔도 좋고요. 그리고 제가 미디움 페이지도 남겨드릴 테니까 계속 인풋 하세요. 까먹는 속도보다 붓는 속도를 더 빨리 해야 돼. 제 우리 아, 네. 유학할 때도 다들 선배들도 그랬거든요. 야, 우리가 영어 공부라든지 GRE, 토플 혹은 막 와서 말도 안 통하는데 공부할 때 이게 엄청 힘들잖아요. 막내 스스로 하루에 몇번 바보 같고 막 이런데, 그거를 느끼기 전에 까먹는 속도보다 붓는 속도를 더 빠르게 해야 된대서 되게 무식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 인생 살면서 이렇게 좀 경험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엄청 오랜 아니요, 저도 이렇게 시간 동안. 열성적인 친구분들 보면은 저도 같이 에너지를 좀 얻고, 특별히 친구 같은 케이스는, 저도 이런 케이스가 몇번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딱내 눈앞에 있으니까, 이거 녹화하고 싶다. 사람들한테 좀 나눠주고 싶다. 왜냐면 이게 한국 사회가 굉장히 경직돼 있어요. 경직돼 있고, 다들 뭐 공, 저도 한국에 있는 뭐 손가락 안에 들어오는 학교에서 한 번은 워크숍을 한 적이 있는데, 교수님들이랑 얘기를 들어보니까, 몇년 전인 얘기긴 하긴 하지만, 학생들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건축학과인데 공무원 준비한대요, 바로. 몇몇만 설계하고, 이렇게 된다는데, 저는 어떤 자신의 인생을 빤히 보이는 그 틀에 맡기는지, 나는 그게 나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굳이 이렇게 힘들게 레이스를 펼칠까? 정말 내가 개척해서 나만의 인생을 살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꼭 친구가 해외 취직을 했다라기보다도, 남들이 가는 길을 떠나서 내 길을 내가 한번 가겠다고 이제 생각한 케이스여가지고, 제가 이 사례를 한번 그 되게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 들고, 앞으로 모르겠어. 5년 뒤, 10년 뒤에 보죠. 어디까지 가는지. 어디까지 푸시는지 한번 제가 트래킹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일단 이 비디오 녹화 마치고 또좀더 이야기 나눠요. 네, 이야기 나누고 일단 녹화는 여기 정도만 하고,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에 댓글 달아주시고, 뭐또 우리 그 상기님한테 질문 있으신 분들도 여기다 다 달아주세요. 제가 이제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녹화를 끝내겠습니다.